과자만 국물 떡볶이를 할 건데요. 집에 오뎅이 다 떨어졌네. 슈퍼를 안 갔더니. 이렇게 한 소끔 해가지고 여기다가 라면 사리를 넣을 거예요. 라볶이를 한번 해보려고. 라면 사리를 넣고 한 소끔 끓여볼게요. 파가 좀 작은 것 같네. 뚜껑을 닫고 한 소끔 끓이고요. 토핑한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접대 고기 먹고 남았던 청경채를 조금 넣을게요. 아들이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는 맛없다고 잘안 먹는 편인데 오늘은 어쩔려나 모르겠네. 라면 맛으로 먹는 걸 먹을지 궁금하네요. 일단 이렇게 놓고 일단 다 끓여진 것 같고 세팅해서 이걸 식탁에 오늘 그냥 그릇 없이 식탁에 이렇게 해가지고 별반찬 없이 그릇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다들 맛좀 하세요.